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찾기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실록과 의궤가 일본에서 환국 후에도 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규장각 소관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이제 하나로 좀 모아서 왕조실록과 왕실 의궤가 함께 우리 오대산 제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왕 집권적인 그런 그 문화가 집중되는 그런 그 앞으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꼭 오대산 월정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2011년 오랜 노력 끝에 조선 왕조 의궤 환수가 확정되자 월정사와 민간 환수인은 일본에서 환국 기념 연회를 열었습니다. 5년 앞서 환수한 조선 왕조 실록이 여전히 오대산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의궤 환수가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시설도 없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이제 이런 하나 이 문화유청의 생각을 우리는 충분하게 수용하면서 박물관을 잘 짓자. 그렇게 해서 정부도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제 박물관이 다 완공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곧 다가오면서 이제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시설 속에 영혼을 불어이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도 월정사는 실록과 의궤를 보관할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31억 원을 투입해 2019년 3,5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선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을 완공했습니다. 온습도에 민감할 수 있는 지류들이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박물관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어 왔던 과정 속에서 그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된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실록과 의궤를 보관할 장소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등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2006년 12월 의궤 환국 고유제에서 당시 문화재청장도 시설 완공 시 환지 본처를 약속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의 독립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문화재 행정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 결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뜻을 모아서 역사를 보존하고 수호에 내려왔던 이 정신을 문화재청 또 중앙정부가 민족 자존과 역사를 갖다 회복한다는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